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제 모르드개하고 정말로 에스더가 같이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키려고 한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하만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죽입니다. 왕이. 그리고 결국에는 모르드개를 그 하만이 있는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왕이 자기의 반지, 그러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인장 반지를 갖다가 모르드개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이제는 다른 법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통해서 다른 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아수르의 왕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메데와 바사의 법에 따르면은요. 왕이 한번 명한 것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갖다가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모르드개에게 다른 법을 또 하나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갖다가 그날에 다 학살하게끔 다 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은요. 모르드개에게 인장 반지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날에 학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또.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을 갖다가 다시 만듦으로만이 아마 정말로 유대인들의 학살을 갖다가 막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법이라는 것은 안 바뀝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십계명이나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법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있는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학살을 통해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슬픈 날이 기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저주의 날이 정말로 축복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구절을 갖다가 택한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죽음을 갖다가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내가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잠겼는데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웃게 될 것이다. 정말로 길한 날로 바뀌었다. 유쾌한 날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웃는 사람은 나중에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갖다가 잔자 바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이제 다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되었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 씨, 단수예요. 정말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요. 61장. 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셔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그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한 일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3장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현재어로 되어 있어요. Have eternal life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은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주신 축복은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원래요, 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 지옥으로 안 갑니다. 영원한 죽음이 끝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가 씻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그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랬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들어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평안이 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문에다가 항상 넣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같이 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너 죄사함 받았어. 지금 용서함 받았어. 너의 죄 짐이 다 벗겨졌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거, 아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예.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항상 눌려서 살았거든요. 뭔가 짐에 눌려 있었어요, 항상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엔카운터하고 진짜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정말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일어나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안전하면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여러분 정말로 만족해요. 행복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아멘?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평안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여러분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치유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마음, 상한 감성, 그것도 예수 안에서 다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병도 치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지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을 고치세요, 오늘 이 시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고쳐요. 네. 저는 자라면서도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도 자유케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을 고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거는요. 단지 믿기만 하면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번째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눌리고 힘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성경에 보면 다 후에 보면 나와요.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함께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내 삶 가운데서요. 맨날 내가 지쳐서 슬퍼하고 눌리고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막 웃으려고 하고 나 기쁘게 살아야지 막 기쁘려고 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분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으로 살면 기쁨이 그냥 넘쳐나요. 내 삶 가운데서요. 원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요. 영원한 샘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항상 내 안에서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지 여러분. 그냥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수의 형을 보면 강들이에요. 강들. 예.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한 줄기만 있는 강이 아니라 강들이에요. 강들. 예. 여러분. 그 강들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게 강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잖아요, 산줄기에서요, 여러분.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누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기계를 가지고 뽑아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샘물과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갖다가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마음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신 게 절대로 아니야.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도 제대로 못 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가난해. 왜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난해야지 좋은 신자인가? 라는 말을 갖다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을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자여야지만 좋은 신자인가? 네. 다시 말해서요. 두 가지 질문의 대답은 다 아니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야지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여야지만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겉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주위 사람들을 향한.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여러분. 꼭 부자래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린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부자를 자꾸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꼭 부자라서 하나님이 좋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자들을 갖다 뭐라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포커스하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갖고 있는 부를 즐기고 누리고 또 지키고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돈과 그 뭐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부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원해요. 아멘. 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길 원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실 때에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세요. 예. 주님 안에서의 부자가 뭔가 그러면. 주님 안에서의 부자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포커스 되어 있는데, 벌써 사모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벌써 그 사람은요. 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요. 예, 네, 진짜로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경제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세계에, 여러분. 그쵸?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바둥바둥 하면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넉넉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넉넉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유가 있죠. 그죠? 그 넉넉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도 섬기죠. 아멘? 네. 여러분, 그 넉넉함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 빼놓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나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겨.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아멘?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축복 받기 원하시죠? 이 다섯 가지 받기 원하시죠? 인생을 정말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축복의 삶이에요, 정말로요, 여러분. 내가 항상 평안해, 항상 기뻐. 얼마나 좋아요. 아멘? 병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여러분, 항상 넉넉해,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축복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그게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징계를 정말로 평안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 그 복음 안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거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봐요.
너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해.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항상 그런 애리투드시에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부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병도 없고 그러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멘?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살지도 않아요. 자기를 풀어하려고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만 주장하려고 해요. 아멘? 자기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참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주장이 나타나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든 분쟁과 사람의 갈등은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갈등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권력. 누가 권력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의 그 박근혜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박근혜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 갖고 있었어. 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예. 뭐예요? 다 권력 다툼이에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 다 자기 말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사람은 그게 근본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권력자라는 걸 알아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순복하면서 살 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자기의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의 애티튜드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태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여기로 오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다섯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리얼리티로 만들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이 경험해요. 이거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다른 게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들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달라요.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축복이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 안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축복이 있구나. 복음 안에는 이런 다섯 가지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맞죠? 왜냐? 이제는 이 다섯 가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섯 가지 축복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 축복이 나한테 오르메리 끌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서 알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안을 갖다가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병 치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했다가 부하게 되는 것을, 넉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복음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요.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행함이 따라요.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식이 행해졌을 때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분명해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으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게 되고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 거야. 아멘. 그게 생겨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생겨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주만을 위해서 살 거야. 아멘?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하죠. 평안이 와. 기쁨이 와. 내 병이 고침받아. 정말 넉넉하게 돼. 진짜 부하게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냥 거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반드시 그 반응이 나타나. 내가 그걸 믿어, 정말. 예. 헌신해,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 왜 안 생겨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아멘? 그게 그냥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주셨구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하고, 그죠? 예. 이것이 믿음이 돼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 사실을. 아, 나의 삶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구나.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 부활은 뭘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동기를 주지만 부활은 그분이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머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머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한 형식이로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항상 넉넉해요. 항상 만족이에요. 항상 행복이에요. 아멘. 복음이 가뜩이나 준 거.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끄시거든요.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내 삶을. 누리는 거야 내가 그거를요.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나 넉넉해.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아멘? 진짜로요. 팔로우 해야 돼. 팔로우. 또 어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에 있어요.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어려움에서 벗어나. 아멘? 여러분. 아멘? 그 문제를 해결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죠.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죠.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살아계신 주님.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진짜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요. 정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멘. 누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혼자였어요, 항상. 외톨이였어요, 항상. 근데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왜 외톨이가 됐느냐?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참 많이 샀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굳잖아. 그렇잖아요. 자꾸 오해를 사니까 사람들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주님한테는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안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교제의 삶을 살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다섯 가지 축복을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의 성장하면서에 따라 정말 평안이 24시간 있느냐 아니면 평안이 하루에 1시간 있느냐 기쁨이 하루에 1시간 있느냐 아니면 24시간 기쁘냐 여러분 그게 결정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잖아요.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축복, 복음을 진짜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축복을 진짜 받고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의 감격과 그 마음의 진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 저는요 우리 성가대가 잘하는 성가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 있는 성가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 잘하는 건 좋지만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보이기 위한 찬양은 두 번째예요, 항상. 여러분. 왜냐하면 그 찬양은 먼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진짜 그 은혜의 감격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 감동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이 찬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멘?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겨.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너무 좋죠? 아멘?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또 어떤 사람을 인크리지해.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말 한마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들을 인크리지 해주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안 나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안 나와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어떻게 안 나오냐고요, 그분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요. 그건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또 물질도 축복의 통로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쁨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서로 예물을 주고 옷도 띠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아멘. 또 물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아멘.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갈보리 산악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이 미국에 정말로 생수의 강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